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마르의 삶 오마르입니다. 오늘은 대학생활 팁 시리즈 그세 번째 복학생 분들을 위한 팁인데요. 일단 개인적인 사유로 휴학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군 휴학 후에 복학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겠습니다. 복학생 힘들죠. 저도 힘들었습니다. 막물 위에 떠 있는 기름방울 마냥 막 아무데도 못 섞이는 기분도 들고 모든 게 어색하고 나는 기세등등하게 저녁증 들고 막 세상아 막 내가 돌아왔다 막 하는데 세상은 나를 기다린 적이 없죠. 그런 기분? 아무튼 복학생 여러분들이 학우들 사이에서 잘 적응하는 방법 첫 번째는 역시 군대 이야기. 군대 이야기 좀 제발 하지 마세요. 물론 2년 동안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했고 그래서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. 당연한 거죠. 근데 그건 여러분들만 그런 거예요. 공감대를 사기가 어렵죠. 예비역 남자 선배들이야 뭐 같이 군대 이야기 대화하고 할 수 있죠.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 듣고 밥 먹어야 하는 건 후배들입니다. 진짜 무슨 유세윤처럼 막 빵빵 터뜨릴 자신이 없으면은 군대 얘기는 하지 마세요. 그리고 군대 용어도 쓰지 마세요. 뭐 사수, 부사수, 뭐 짬, 뭐 1사로, 2사로 막 이런 거 안 웃기고 노땅 티납니다. 두 번째는 선배랍시고 조언하지 마세요. 현재 상황에서 과 말고 이 사회라는 틀 안에서 누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? 복학생 여러분들은 사실 슬프지만 갑이 아닙니다. 뭐 그렇다고 뭐 죄지은 사람처럼 막 숙이고 들어가란 말은 아니지만 자 상황을 한번 보세요. 잘 지내야 할 사람들은 입학을 같이 한 여자 동기들이 아니라 졸업을 같이 할 지금 그 후배들이에요. 그리고 그 후배들 중에서도 남자들은 이제 1년 안팎으로 다 군대를 가죠. 즉 끝까지 같이 갈 사람들은 결국 여자 후배라는 말이 됩니다. 여자 후배들이 한 2, 3년 더 살았다고 술자리에서 막 인생과 학교 생활에 대해서 조언하는 선배를 좋아할까요? 솔직히 여러분들이 딱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엄청 재밌는 것도 아닌데 선배 놀이 하고 싶고 조언도 하고 싶을 수 있어요. 그 마음이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. 나는 너희들 고등학교에서 에어컨 쐬고 있을 때 땡볕에 막 총 메고 뒹굴면서 나라 지켰다 그런 보상 심리가 있고 그걸 막 인정받고 싶고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그런 개고생한 게 나를 성숙하게 만들었다고 믿고 싶고 막 그래서 막 누굴 가르치려 들고 하고 싶겠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후배들이 뭘 물어보면은 그냥 뭐 아는 선에서는 가르쳐 주되 본인이 앞에 나서가지고 뭐 가르치려 들고 충고하려고 하지 마세요. 그거 되게 별로입니다. 마지막으로 밥값 술값 다 내지 마세요. 그냥 친한 후배랑 뭐 둘이 셋이 먹을 때 이렇게 뭐 한두 번 내는 거야 상관없지만 맨날 우르르 가서 밥 먹을 때마다 다 내는 거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.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그게 그 후배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. 솔직히 나이 차이도 한 두 살 세 살밖에 안 나는데 뭐 돈이 많아봤자 얼마나 더 많다고 그걸 합니까? 그리고 오히려 호구 이미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. 인기가 많고 싶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옷을 사세요. 스타일 좋은 선배랑 사귄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. 또 밥 많이 사줘가지고 그 선배랑 사귄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. 여기까지고요. 부디 잘 적응해서 남은 학교생활도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